여기 벌써 지금 차 한 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버섯 따러 온 거겠죠? 지금?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버섯이 많이 자라는 자리였나봐요. 지금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땅이 얼어 있어갖고 송이가 있던 흔적들은 좀 있네요. 이게 하나 찾은 것 같은데, 아, 얼었네요. 여기에 사람들이 차를 대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입구 초반부터 송이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부스러지고 그래갖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래도 이쪽에 송이가 많이 있긴 있었나봐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요번주면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 송란지 아닌지 이름 모를 아이가 또 있네요. 이렇게도 걸려있고요. 이게 진짜 송란은 대박인다. 여기 또 이쁜 버섯이 펴있네요. 이게 위치마다 버섯이 아직까지 계속 올라오는 데가 있고 안 올라오고 이렇게 다 얼어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 벌써 버섯이 올라와서 끝나야 될 위치인데도 가끔 이렇게 좀 이른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쌀이버섯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 거의 뭐 찾아볼 수 없고요. 가끔가다 그 뭐 굽더더기 버섯이랑 개능이 같은 거는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버섯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가끔 보이는 버섯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렇게 약간 좀 검은 점이 이렇게 찍힌 그런 버섯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다른 버섯들은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송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버섯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버섯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송이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갖고 위에는 벌써 짓물렀습니다. 아예 썩었네요. 이미 썩었어요.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날아. 지금 여기 길가 옆에 경사가 이 정도 되는 데 올라왔거든요. 지금 한 45도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송이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요 앞에 지금 송이버섯 한 3, 4개? 그 지금 몰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얼뜻 보기에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서 붙어 있네요. 이 위부터 지금 저 밑에까지 줄송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박입니다. 지금 저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데 한번 차례대로 채취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좀 먼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썩은 게 좀 있어요. 썩은 게 좀 있고, 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7개. 근데 이건 지금 엄청 많이 물렀네요. 제 안에 벌레가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몇 개라 그랬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잘하면 기록이 깨질 것 같은데요. 와, 여덟 개. 10개, 11개, 12, 13, 13개 지금까지 기록은 현재 타이고요. 네, 마지막은 상태가 제일 좋네요. 14개. 아, 한 개 되어 있습니다. 15개. 네, 15개가 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신기록이 지금 마지막 산행에서 한 번 더 깨졌네요. 15개 기록이 깨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따온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13개. 그리고 좀 아까 채취한 2개. 해갖고 총 15개입니다. 와, 이거 지금 한 방에 바구니가 거의 반 이상 찬 것 같아요.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에 바구니가 이렇게 찼어요, 지금. 내년에도 또 많이 나라고 잘 정리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내년에 진짜 100% 더 나올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외국 유튜브를 봤는데 외국 분이신데 버섯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는
유튜브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유튜버인데, 버섯을 따실 때 이 풀을 보신다 하더라고요. 이 풀이 있으면은 송이가 있을 확률이 많다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 풀이랑 송이랑 그 무슨 펑기? 그 이런 종균이랑 연관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 풀이 있으면은 송이가 있을 확률이 많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 풀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봄이나 이럴 때는 꽃이 이렇게 쫙 피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 지금 말라갖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있으면은 송이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외국 분이시고 여자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무슨 전문적인 그런 책을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도 자세하게 어려운 용어라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확실히 나라마다 조금씩 다들 다르구나, 그런 거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쪽에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마지막 산행일 줄 알았는데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15개.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줄송이가 쭈루루룩 나와 있는지 대박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들이 다 피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송이 자체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저쪽에 외국 친구들이 있네요. 하이. Catch mushroom? Did you find something? Is there some? Nice. 어, oh, nice. Yeah. It's for today? Huh? Today? Yeah. Wow. Good morning. Wow. Oh, where are you? Over there? This is around the bottom. The creek? Huh? The creek? Yeah. 아. Around the creek. Nice.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살얼음이 추워갖고 지금 살얼음이 핀 거예요. 얼음 보이시죠?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지바른 곳은 송이가 아직 계속 올라오곤 있어요. 지금 보니까 햇볕이 좀 잘 받는 곳에는 땅이 이렇게 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송이가 어느 정도는 보이곤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송이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송이가 하나가 길 옆에 쫙 맞네요. 여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야, 두 개야, 몇 개야? 여기도 지금 송이가 올라왔습니다. 인준이가. 인준이 갈 거야? 해봐. 이야, 여기도 지금 시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야, 이렇게 납작하게 자라났네.
아기를 떴네? 응, 아기건 따면 안 되지. 아기. 네? 아기는 크라고 놔둬야지. 더 커야 돼? 응, 더 커야지. 더 커야 돼? 응. 저 아기 좋아해? 맞아요. 조심해, 민준이. 지금 살짝 가고 있거든? 여기다가. 확실히 여기 햇볕이 잘 들고 그래서 따뜻해서 그런지 아직 여기 석이는 상태가 좋네요. 아빠, 캠핑은 계속 있을 거야? 캠핑은 계속 있을 거냐고? 응. 아니, 오늘 직접 가야지. 아니요. 오늘 가야지. 아니, 캠핑. 토요일 날 또 올 거야. 계속 있을 거야, 말이야, 계속 있을 거야? 응, 계속 있을 거야. 아빠도 계속 있어. 이건 봐봐. 이게 송라라고 하는 건가 본데, 그게 진짜 송라면은 엄청 우리 떼부자 되겠다, 야.